오케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플러스 에브리띵. 안녕하세요, P1 하우입니다. 와.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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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Yeah. 오케이. 지금 들어오고 있나? 어, 들어오고 있다. 네, 여러분, 태양이 형은 약간 지금 컨디션이 조금 안 좋아서 네, 오늘은 다섯 명이서 다 같이 축하하기로 했습니다. 갑자기? 아, 나와, 나와, 나와. 오케이! 여러분! 뭔데 이거? 큰일입니다. 사실 시차 때문에 뭐 되게 정신없긴 해요. 근데 어, 조금이라도 짧게 축하하려고 이렇게 다 같이 모였습니다. 와! 진짜 방금 전에 저희 그 프로토 알레그레 알레그리에서 포르토 알레그리 에서 공연을 마치고 지금 호텔 도착했는데 어쩔게라도 자기 전에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여러분 천일이에요. 벌써 시간 진짜 빠르다. 1000 피어넘버린 천일. 1K 에스케레스케. 네, 근데 진짜 너무 천이라는 게 신기한 것 같아. 600일이 그냥 그저께 같아. 기억나? 전 300일 했었을 때 기억나. 그 풍선 들고. 난 100일도 기억나. 근데 와, 벌써 천이라는. 벌써 천이라는. 와우. 근데 진짜 투어하면서 와 표현하면서 이제 브라질까지 오네. 우리 언제 살면서 언제도 브라질 오겠어. 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했었는데 이게 천이를 함께랑 천일을 마주하면서 이렇게 다양한 곳에서 어, 여러 군데에서 저희가 사랑하는 무대를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너무 어, 신기하고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렇게 천일을 함께할 수 있다는 게 자체가 너무 네, 영광스럽습니다. 영광. 네, 그래서 뭐 천일 축하해요 여러분. 천일까지 이렇게 같이 함께 해주신 빛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때 댓글 뭐래? 댓글 Happy 1000. 나 거기서 안 보여. Love y'all. 지하모 축하해요. 축하합니다. 피스도 같이 축하하는 거죠. 그렇지. 아하. 감사해요. 피스랑 함께 만든 천일. 내가 이거 하기 전에 그 Love You 1000 하려는데 3000이랑 깜빡하고 있었어. 괜찮아요. 네. 3000까지 함께 하면 되죠. 그치. 그럼 그때 되면 이제 Love You 3000 하면 되지. 지금 한국 딱 12시네. 태호 어때요? 천일인데? 천일? 네. 어... 마티 형으로서, 형님으로서 아, 예. 한마디 해주세요. 어, 천일 동안 굉장히 시간이 안 들릴 것 같아 이렇게 작게 말해. 다들 열정적이야 말해야 될 것 같아. 시간 빨리 갔나? 빨리 애매해. 애매합니다. 어떻게 보면 빨리 간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천일 간 건데 어. 어떻게 보면 천천히 간 것 같기도 하고. 어, 맞아. 너무 신기해요. 신기방기. 오. 그래요? 네. 맞아요. 아 이게 진짜 신기한 게 이런 날들이 다가왔을 때 뭐 벌써 천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진짜 되돌아봤었을 때 진짜 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맞아. 와 천일밖에 안 됐어. 아 천일은 좀 크다 근데 내 숫자라는 게 살짝 좀 오 이렇게 되긴 하는데 이렇게 되긴 하는데 어 근데 확실히 맞아. 생각하면 어, 빠르게 지난 것 같기도 하면서 생각하면 또 느리게 지난 것 같기도 하고 내 입장에서는 되게 빠르게 느껴졌어. 아, 좀 빠르게 나는 데뷔할 때 16시였는데 이제 19이니까 난 되게 빠르게 느껴지더라고. 정세민은 항상 어디 가든 나 얘기하면 참 좋아해. 나 얘기 안 나오면 항상 형이 얘기할 거라니까. 맞아. 이 살짝 루틴이잖아. 살짝 찍고 어. 싶어. 맨날 이제 그 우리 예능 같은 나오면 어. 18살이에요. 아, 그렇게 한다. 아, 어리지. 아, 근데 맞아요. 와, 진짜? 그때 생각하면 진짜 종섭이랑 소울이가 16? 16? 말도 안 돼.
대단한데. 어때 18살 된 기분? 19살이에요. 누구? 얘 18. 17. 만 나이 17. 뭐야? 아, 너와 18. 아, 지금 만으로 18. 만으로. 어때 소리 18이야. 18. 이제 18 이제 20 되면 이제 teenager 아니야. 이제 teen 아니야. 이제 소년 아니고 이제 남성이야. 남성. 어. 남자. 예, 영어로는 teenager 18, 19. 19. 잠깐만. 19이라고? 아니, 18. Oh wait, never mind, my bad. 자, 아직 teen. 어, teen이니까 teenager, teenager. 이제 20 되면 이제 teen이 없어. Japanese, bro. Sorry guys. 아무튼 맞아요. 둘 다 잼민이 탈출하려면 6주년이래. 6주년? 왜? 아니, 20살. 둘 다 20살이 넘으려면 6주년이 돼야 된다는 거지. 대박. 진짜? 아, 만 20을 넘으려면. 이제도 많이잖아요. 지금 3년 차인데 내가 17이니까 내가 20살이 되면. 아, 6년 차라 돼야 된다고? 그렇지. 와우. 나도 아직 만 열어. 그니까 우리 두 살 차이나. 두 배로. 인태가 저랑 태호랑 지웅이랑 인태가 두 살 차이잖아요, 여러분. 전 아닌데요. 왜요? 전 세 살 차인데요. 왜요? 생일 지났다. 나 생일 지났어. 아, 만으로 쳤을 때, 아, 그렇게 되지 않아. 그래도 두 살이야. 지웅 씨는 어때요? 천이는 어때요, 소감? 그래서 뭘 말할지 생각하고 있었죠. 지금 기회를 드릴게요. 지금 무슨 말인지 생각하고 들렸어. 어, 나 솔직히 살짝 들려서. 그래서 지금 딱 말해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지. 별 생각 없었어요. 아, 그래? 죄송해요. 나다. 그렇지. 전 되게 한 게 많은 것 같아가지고. 맞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되게 느리게 느껴지고 어떻게 보면 빨리. 한 거 많죠. 한 게 많죠. 엄청 많지. 천일인데. 한 만일치 일어났거든. 없지 않아. 그만큼, 없지 않아. 그만큼 왜냐면 그걸 겪어봤다는 거. 자세히 보면 진짜 막 영화 찍었는데 난 영화 그 전생에 찍은 느낌이야. 솔직히 나도 맨날 찍어. 영화도 찍었지 뭐. 난 사이렌 뮤비 찍었던 살짝 사이렌 때는 뭔가 살짝 생각이 안 나. 나는 생각이 사이렌 때, 난 사이렌 때가 제일 잘 기억나. 아니 생각은 나는데 천일 전 같은 느낌이 아니라는 거지. 그치. 훨씬 더 오래 전에 있었던 일 같은 느낌이라. 맞아. 그치, 그런 느낌. 그런 체감상 그런 건데. 맞아. 그래도 천일 적지 않은 숫자니까. 그렇지. 진짜 오래됐다 그. 모두에게 감사하죠. 나는 사이렌 때 그 우리. 그 종섭이 랩하는 파트 부분에 그 세트장 기억나? 아, 그... 거기서 막 프리스타일 시켰는데 우리한테 막 음악 틀어줄 테니까 막 해보세요 막 해가지고 우리 그때 막 신나가지고 막 구성 짜고 막 그 자리에 막 즉석으로 프리스타일 하는데 그 사람들 우와 유노는 진짜 잘하네 막 계속 시킨 거 기억나. 그래 우리도 뭐야? 아, 우리도 그때 살짝 신났어. 맞아. 기억나지? 그때는 신나갖고 우리 진짜 멋있는 줄 알았어 그때. 인정. 우리 진짜 와 우리 우리 방치했던 우리. 와 기억나. 미쳤어. 기억나지 그때 진짜 재밌었어. 지금 보면 잼민이었어. 그때 너무 잼민스였어. 맞아. 애기였죠. 아주. 밖에 조용하세요. 누군 줄 알고 몰라. 매니저님 목소리였나요? 그래. 그 거기 보조 출연자분들 이제 아 맞다 어. P1밖에 몰라서 P1만 소리 쳐줘. 맞아. 우리 그때 그 코엑스 그 위에 였잖아. 옥상에서 차 위에서 그거랑 그때 진짜 습했는데 그 뮤비 나오기 전에 그 뭐야? 그 아그리파 그, 그치 그 트레일러 말고 아그리파 말고 그 석고상 다비드 다비드 맞아 그 하얀색 코리존에서 보조 출연자분들 거의 쓰시지? 가만히 계셔야 되는데 계속 나 보는 팀 이유 뭐냐고 물어보셨어. 맞아 맞아
그때 진짜 추억이었다. 난 그때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우리 저희 들어가야 됐었던 것 같아. 너무 긴장스러워. 너무 긴장했어. 맞아.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말 부담이었지. 그 많은 사람들 안에 뭔가 어쨌든 주인공 인물인 거니까. 좀 신기했어. 맞아. 좀 느낌이 이상했어. 출연자분들 눈 감고 계시다가 우리 춤출 때 이렇게 힐끗힐끗 떠서. 신혼 뜨고 계셨어. 맞아 맞아. 그래갖고 눈 감으세요. 맞아. 그 눈 감는데 눈 뜨시면 안 됩니다. 반눈 떠가지고. 지금 재밌는 질문이 왔어요. 뭐 활동 여섯 개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이 뭐냐? 둔두둠이지. 기억에 남는? 저는 둔두둠. 저는 사이렌이요. 기억에 남는. 사이렌 때 저 다 기억나. 나는 안 좋은 나는 내가 안 좋은 기억들은 다 지워. 그래서 사이렌 지워버렸어 내 머릿속에. 왜? 왜냐면 난 그때 나를 내 모습을 봐줄 봐줄 수 없어. 나도 살짝 그러긴 해. 어 그래서 그냥 없었던 일로 지금 하고 있어. 야 어 사이렌 아 몰라. 사이렌 들어. 아 그때 진짜 옛날 영상 보면 우리 아 나 난 그때 했던 제스처 또 다녀왔나. 형 이렇게 점프해갖고 그러니까 정말 팀원이 드랍버스. 아 기억나네. 낚시 아 아 나 너무 싫어. 난 둠드둠. 그때부터 이제 코로나가 풀려가지고 맞아. 이제 입장도 할 수 있고 이제 막 그때쯤 이제 풀리기 시작했었지. 그때가 제일 새로웠던 건데 뭐 재데뷔하는 느낌이었어. 맞아. 새로웠던 건 둠드둠 때였던 것 같아. 둠드둠. 난 둠드둠 기억은 다 오렴풋이 기억들이 한 장면 한 장면 나긴. 아 근데 사이렌도 우리가 겁나는 은근히 안 나잖아. 어 그치. 그래 난 겁나니 그 말 은근히 안 나. 공 날라온 거 밖에 기억 안 나. 공 날라온 게 너무 생각나. 아 맞다. 그거랑 나로 막 그거랑 나 기억나는 거 그 인가. 인가? 그 인탁이 그 매운 거 먹고. 아 맞아 맞아 맞아. 그날 매운 거 먹었다고 그 자꾸 찡찡거리는 그거 기억나고. 맞아 맞아. 아니 그거 나도 기억나고. 그때 뭐 먹었는데? 그 무슨 샌드위치 같은 거 먹지 않았어? 맞아. 아니 무슨 추천받아서 먹었잖아. 핫치킨 샌드위치.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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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나는 안 맵다고 먹었는데 그 살짝 캡사이신 게 들어가 있는 거 맞아 맞아. 와 그거 아니 근데 먹고. 얘가 그때 그날 심지어 하필 그 엔딩 요정이었어. 아 엔딩 요정이는 너무 막 매워가지고 얘가 막 엔딩 요정 때 가만히 못 있어가지고 그것도 기억나. 나 진짜 나 그날이 이제 태호의 레전드 치킨이 탄생한 날이야. 아 그럼요. 핑크머리? 어 핑크머리. 제가 아직도 제 마음속에 원탑 치킨입니다. 나는 그 겁나니 때 그 M카 첫 방이 제일 잘 기억나. 그때 좀 멋있었어. 아 세트 지은 날? 어 그 인트로 있었던 맞아, 날. 맞아 맞아. 어 그거 좀 멋있었어. 두라디는요? 두라디 은근 기억 안 나지? 은근 기억 안 나. 인간은 기억나지. 근데 우리 그날 아예 안 자고 아... 스케줄 끝나고 바로 와, 샵 가서 맞아, 또 맞아, 바로 맞아. 어 우리가 그랬어? 다시 지우고 화장도 안 지운 상태로 바로 맞아. 인가 가야 돼가지고 안 지우고 어, 바로 샵 가서 그 대충 지우고 거의 막 샵에서 막 세수하고 아 하고. 맞아 맞아. 심지어 우리 그룹 그때 끝나고 나서 피팅 했었어. 맞아. 나만 했나? 아니 몰라 기억 안 나. 피팅한 어, 거야. 피팅을 했어. 그러니까 내가 맞다고 해줬었는데. 고마워. 근데 뭐 둠두둠 둠두둠 많이 기억나지. 맞아 둠두둠. 둠두둠 뭐야? 백다운. 백다운. 어? 아닌가? 맞아. 아 맞아 맞아 맞아. 둠두둠. 백다운 기억 뭐 최근에가 나고. 점프? 점프 기억나지. 뭐 그저께잖아. 그렇지. 어. 아 근데 다 뭐 모든 활동 때 딱 하이라이트 포인트가 있었어. 맞아, 뭔가 맞아. 좀 기억할 수 있는 포인트. 확실히 둠두둠 진짜 인타기가 레전드였어. 내가 봤을 때도 그 직캠 봤을 때도. 고마워. 그날 아주 잘 잡고 아주 안 부었고. 어. 그날 약간 모든 게 좀 잘 맞았어. 잘 자면 붓는데. 아니야 오히려 붓지. 나는 못 자면 부어. 피곤하면 붓지. 난이 딱 잘 자고 완전 안 피곤한 상태. 그날 대기실에서 멤버들 잘 때도 진짜 하나도 안 잤는데 안 졸려고. 아 근데 그날 진짜 레전드였어. 레전드 오브 레전드였어. 각자 멤버 레전드 이야기하세요. 오케이 좋아 좋아. 각자 멤버. 내가 봤을 때 데뷔 사이렌은 지웅이었고 무조건 지웅이었고 그 덤넬 그 티저 덤넬 그게 이렇게 하면 덤넬 뭐였지 너 막 이거 하면서 웃는 거 있었는데
그 비주얼 카드 썼을 때 나 먼저 뜨면 그 먼저 뜨면 여덟 번 하고 이렇게 하는 거고 사이렌 아 맞아 구 여튼 아 티저 여튼 지훈 아 티저 어 이제 컴백마다 예를 들어 아 얘는 이 컴백 때 얘가 좀 주인공이었다 라고 짚자면 내 기준에는 데뷔는 지웅이었고 염색량 부족한 머리 어 그렇지 그렇지 지웅이었고 그 다음에 겁나니는 당연히 핀머 채태양이서 아 그래? 핑크머리게? 아 맞아 근데 아직도 팬들은 핑크머리를 아 근데 아 그래 너 그래 얼굴만 봤을 때 근데 이제 전체 그 분위기나 이런 거 봤을 근데 아 그래 태어를 할게 겁나니는 태어를 하고 그 다음이 뭐야? 두라디 두라디는 종섭이었어 아 너 너였어? 완전 너였어 두라디 너 빠이 때 시기 주고 빼이 때 스피나? 아니 그건 맞는데 근데 두라디 때 제일 빵빵했을 때였어 아니야 근데 아니야 근데 네가 제일 임팩트 있었어 아 근데 겁나 그때 내가 느꼈었을 때는 딱 두라디 때 와 종섭이가 딱 피곤하면 그 랩 때 그 전체적으로 딱 보여준 딱 그때였던 것 같아 내가 느꼈을 때 근데 원해? 하기 싫어? 하기 싫어? 드라마 하기 싫어? 아니 하기 싫으면 안 주고 하기 싫으면 안 줄게 근데 내가 비주얼적으로 잘 어울렸던 거는 난 듬도듬 아니 비주얼 상관없어 내가 비주얼은 진짜 다 상관없고 그래서 너 뭐 비주얼 비주얼은 진짜 상관없고 나는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너는 두라디였어 확실히 너가 그때 너무 잘 살렸어 그 어떻게 나를 좀 넣으려면 나한테 헬리콥터 좀 임팩트 있긴 했지만 yes. 아, 근데 너한테 줄게 너무 임팩트 있어 내가 봤을 때 그런 다음에 둠두둠 인탁이었고 당연히 아 근데 둠두둠 소울이도 없잖아 했어 소울은 사이렌이야 그래? 흑발 아 그 비주얼 생각하지 말라고 이 전체적인 내가 그냥 인타인 비주얼밖에 안 봐 내가 솔픽인가 봐 아 그래? 아 나는 소울이야 두레디 아 둠둠 말한 이유가 그 덴브 아 아니야 겁나니 소울이야 미안하다 아니 이렇게 하면 그냥 아 미안 자기가 레전드 찍기 어때 근데 난 솔직히 없는 거 같아 아 그래 아 미안 아 형 난 내 머릿속에 정리가 돼 있었거든 정리가 됐었네 내 마음이 잘 몰랐어 지금 마음을 지금 선택할 수 없는 거지 I can understand. 둠두둠 뭐였지? 둠두둠. 아, 그럼 뭐야? 백다운이었어? 뭐라고? 둠두둠 백다운 점프. 어. 그렇지, 둠두둠 백다운 점프. 뭐 사실 다 잘했어요. 어, 이 답답한 결론. 아, 다 잘했어요. 다 잘했어요. 난 솔직히 모르겠어. 난 그런 건 잘 모르겠어. 니네들 봤을 땐 딱 정확히 집을 수 있는데. 너 네 거 네 레전드? 없다고 말할 거잖아 저희는 난 백다운 이미 넌 없잖아 이럴라 이미 드립 예상돼 아, 이제 너 분발해야겠어 예상할 수 있어 아, 진짜 뭘까? 진실라였네 너 분발해야겠어 너무 예상했어 예상 가 이제 아무튼 그렇다 제 생각 다른 사람 생각 어땠지 모르겠죠 근데 본인들도 그때가 본인이 생각하지 않아 너도 쌓일 때 아니야? 넌 언제 것 같아? 넌 없다고 알겠지? 나도 별로 없는 것 같아 딱히 생각은 안 나 형은 백다운? 아니야 내가 왜 지웅이 형도 백다운이야 그니까 지웅이 형 백다운 지웅이 때문에 내가 백다운 때 말할 수 없어 그냥 겹치는 거지 내가 왜 나도 백다운 할래 넌 백다운 아닌 것 같아 왜? 나 백다운 때 너 너무 난 너무 확실한 눈이었어 아니 내가 발음 못해가지고 나는 백다운 오케이 그럼 잠깐만 조용히 해봐 오케이, 미안 말해 오케이 미안 아 내가 너무 싫었어 아주 좋아하는 치킨 있어 아 진짜? 뮤직뱅크 치킨 아 그날 그 테크웨어 입었을 때? 아 아니야 그거는 인가했고 아 그 저거 수트 회색 수트 그 뮤뱅에서 회색 수트 핑크 포인트 맞아 핑크 내꺼 아 뮤뱅 아 아주 그날 춤을 아주 해줬어 아 오케이 그러면 내가 궁금한 거 있는데 우리가 여태까지 나왔던 타이틀곡 중에 순위 매기자 아니 본인이 내가 음악 취향적으로 나한테 제일 좋아하는 거 아 노래적으로 노래 그럼 각자 하나씩만
아 그래 그럼 하나씩 내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 뭐 중에... 전체적으로 하나만 딱 들어야 된다. 들아 들어야 된다. 꼭, 꼭 그치 그치. 들어야 돼? 그렇지 그렇지. 음악적으로 내가 아 이건 난 진짜 이거 좋아했다. 뮤비 최종적으로 그냥 음악 물론 다 좋아하긴 하겠지만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이 제일 만족스러웠던 거. 뭐 뮤비는 본인 기준 상관없어. 그냥 나한테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거. 난 백다운. 난 솔직히 백다운 음악적으로는 좀. 아니 나는 이제 컨셉이랑 이런 거지. 아 오케이 오케이 비주얼적인 거. 아니 무조건 듣는 거야. 아 무조건. 아 그렇게 기준 상관. 기준이 지금 다 달라. MP3가 딱 있는데 거기 딱 한 곡만 넣을 수 있어. 아 오케이. 거기 무조건 근데 그 여섯 곡 중에서 하나만 들어가는 거야. 아 그럼 좀 얘기가 다르지. 난 둠두둠. 난 두라디 할래. 나도 두라디. 둠두둠 두라디 있으면 뭔가 두라디를 더 그래? 즐겨 들을 것 같은데. 난 듣기에는 난 둠두둠이 너무 좋은데. 둠둠 좋아. 좀 그 이거 있어. 아 두라디. 둠 두두둠. 그게 지금 무인도에 갇혀야 돼. 두두둠. 아 그래 무인도 갇힌데 이 노래만 이 노래만 MP3에 유일하게 딱 하나 들을 수 있는 MP3 하나 들었는데 근데 그 MP3 용량이 딱 2MB가 그래서 딱한 노래가 딱한 노래밖에 볼 수 없는데 그 중에서 여섯 곡 중에 난 점프 벌스만 돌려드릴래. 난 투라디. 그래 너는? 저는 든든해요. 왜냐면 그 일본 노래방에 든든이 딱 있었거든요. 아 그래? 든든밖에 없었어. 아 그래? 너는? 왜? 아 이런 거 재밌는데. 둠둠둠. 나 이런 거 너무 좋은데. 지금 다 많았어요. 아, PC 여러분들도 어떻게 대답할지 너무 궁금하다. 다 너무 다를 것 같아. 이건 이제 정확한 이제 음악 취향으로 가는 거지. 그니까 정확한 음악 다른 거 다 빼고. 근데 난 지금까지 우리 타이틀들은 다 마음에 들었었는데 넌 다 좋았어. 다 각자 색깔이랑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 없어요? Back down. 네 그래요. 그럴 수도 있죠. 여러분 거짓말 할 필요 없어요. 지금 수록곡 생각하고 있었어. 아. 난 피라미드가 너무 좋아. 피라미드 좋지. 난 피라미드 진짜 나는 아주 멋있는 노래 공연을 하면서 느낀 건데 진짜 아야야는 얼마나 해도 신나. 네 아야야는 너무 좋아. 아야야는 좋아. 난 IMU도 너무 좋아. IMU 좋아. I am you. Yeah. So call my name. 엄미야. 아, 아무튼. 성달 그지 없네. Cause I feel the way that you feel. 아무튼 이렇게 짧게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나누고 막 살짝 추억 파티? 같은 느낌을 하고 싶었고 이렇게 천이랑 함께 하고 싶었습니다. 재밌었나요? 네. 네. 너무 공연에 자체 좀 그 이렇게 아무튼 네. 재밌는 얘기 해도 될까요? 좋아요. 오. 재밌지 않으면 어떡해요? 재밌지 않으면 어떡할래? 그럼 바로 꺼 그 자리에서 바로 종료. 아무튼 그 이제 공연 끝나고 그 폴라로이드 찍는 게 있잖아요. 네, 폴라로이드 찍는 한 분씩 오셔서 이렇게 같이 찍는데 이제 그 폴라로이드 나오는 동안 잠깐 그 얘기할 시간이 맞아. 있으니까 한 번에 막 쫄락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떨려서 막 못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맞아. 한 번 굉장히 기억에 남는데 진짜 되게 자신감 있어 보이셨어. 그리고 정확히는 사실 기억이 안 나. 그 옷차림이나 이런 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굉장히 자신 있게 막 지웅, 최 뭐 이런 느낌의 그 머리띠인가 옷인가 이런 걸 해서 내가 와 되게 초코칩이시구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진짜 자신 있게 미 넘버 원 초코파이 이러고 가셨어. 땡큐 초코파이 이랬어요. 내가 봤을 때 잘못 번역하시던가 그러지 않았어? 초코?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초코파이가. 초코파이가 초코칩스야. 아니 그게 아니고 초코파이. 초코파이가 어디서 나왔지? 한국에서 들었나? 그치. 초코파이 하면 그냥 초코파이 아니야? 초코파이 있고. 아 맞네. 뭐 맞네. 아 나 태연. 원조야. I was just thinking chocolate pie. 초코파이 빵. Yeah, chocolate pie. 그냥 초콜릿 파이를 초코파이라고 하는 거 아니야? Yeah.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지금 댓글에 다 초코파이 이러고 돼 있었어. 그러네. 한국 초코파이 유명한가요? 전 굉장히 좋아했어요. 캐나다에서. 아니 너 좋아하는 거 말고. 그러니까 외국에서. 아 외국에서. 캐나다에서 굉장히 많이 먹었어요. 저 아니 근데, 초코파이 맛있어요. 저는 근데 이렇게 상표표 말해도 되는 거 맞아? 네? 맞아. 아니 그냥 음식이. 어때 지금 뭐 이거 지금 뭐 지금. 저는 그 커스땡 아 커스땡땡드. 드겠지. 아 드야. 커스땡 안 뭐야 뭘 생각해. 커스텔라. 커스텔라 생각했지. 어. 아. 커스터 띵. 커스터 띵 그거 좋아해. 난 몽델도 좋아. 그 노란색. 아 커스터. 제일 좋지. 아 제일 땡. 좋지. 나는 홈런 띵. 나는 오예. 여전히 내 오예 땡. 오예가 제일. Really? 어. Oh my gosh. 왜? 오예랑 우유 하나 먹으면 진짜 맛있어. 사업부 언급하면 안 돼요? 안 되지. 그러니까 안 된다기보다는. 왜 안 돼? 그러니까 왜 안 되냐면. 사실 우리한테는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어. 아니 우리 나중에 얘기할까? 아, 나중에 나중에 너가 진짜 궁금하면 너 방 가서 지웅이랑 같이 한번 얘기해. 어 아니면 아 내가 얘기해봐. 아무 생각해도. 아니 내가 따로 얘기해줄게. 연예인이 성표를 언급하면 안 돼. 내가 따로 얘기해줄게. 어 그렇지 궁금하면. 어 그럴 수 있지. 오케이 그럼 이렇게 첫일 여러분들과 함께할 수 너무 재밌었고 영광스럽고 행복했습니다. 박수. 천일 그 앞으로 많은 일들 계속 함께 했으면 좋겠고 어 저의 열심히 투어를 맞추고 열심히 만일이면 몇 년이야? 만일? 네 만일이 몇 년이냐고? 네 아니 무시 아니? 근데 좀 알았어 하지마 아니야 아니 궁금해서 갑자기 27년이래 예스 27년 어? 앞으로 27 아 아니 27년 27년 오케이 그럼 네 나이 몇 살? 나 지금 몇 살이지? 50 왜 생각이 잡힌 거야? 아, 내가 몇 살인지 까먹고 있었어 오케이 그러면 50살 만일 넘어도 계속 함께 합시다 어, 난 50살 경운기 먹을 건데 그게 뭔데? 시골 트럭 농사하고 있어. 그래도 그거 하면서도 경운기 몰면서 백다운하면 되지. 아, 여러분 오늘 경운기 미버스 맞나? 어 맞아. 오늘 경운기 미버스 라이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초코칩 링커트 핑거 하트 와 그때 되면 어떤 새로운 하트가 있었지. 맞아, 새로운 하트 있을 거야 분명. 너무 하트 개 너무 기대되는데. 아무튼 여러분 감사합니다. 피아노미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를 사전에. 그러니까 난 이렇게 하는 게 항상 누군 누가 지금 누군 피 왔어. 소라 들었지. 오케이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오케이.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비와 나무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피스아웃. 이 앞으로 거는 게 굉장히 어색한데.